아, 배구, 여자 배구판에 또 다른 학폭러가 있었군요. 아, 국대, 리베로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중징계. 예. 아, 이 과거가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학폭. 여자 배구, 이제 이게 뭐가 좀 의미가 있냐면, 이제 여자 배구, 이다영 선수. 지금 완전히 저쪽 시장에서는 아예 그냥, 예, 경력 단절이죠. 재기불능이죠. 그리스에 갔었는데, 뭐, 크게 뭐, 큰 어떤 성과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왜 나는, 아예 그냥, 문제아로 낙인 찍고, 왜 오지영이는 1년만 자격정지를 주느냐. 이거 너무, 나에 대한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학폭이 아니에요? 팀 내에서. 팀 내에서 지속적으로 후배를 괴롭혔구나. 그러면 이제 이다영 입장에서는 더 억울할 법하죠. 나는 과거고, 내가 사과도 했고, 근데 이제, 이다영의 논리는 그건데, 그 수위가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들었잖아. 칼 가지고 막 위협하고 그랬잖아. 애들끼리 좀 따돌리고 뭐 그냥 그 정도의 저기가 아니라 심했잖아. 자매가 둘이서.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제 그저 선배 누구죠? 그 여자 배구 우리나라 여자 배구 고트. 예. 그 김연경. 김연경 그 저격 사건도 있었잖아.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여겼겠죠. 새 모단계 하려고 저기다가 저렇게 날카로운 것들 그냥 이제 해놨는데 새가 갔다가 부리로 그냥 옮겨서 치워버리네. 예. 아, 까마귀 똑똑하지. 평화로운 일본 지하철. 아씨. 썸네일로 봤을 때는 진짜 뭐지? 부르마 입은 여고생인가? 틱톡커인가? 했는데 클릭하니까 웬 아저씨가 부르마 입고 세상에. 수은이 금을 먹어? Here we have some mercury, which is the only metal that's a liquid at room temperature. 아, 이게 수은이야. What's cool about it is that it can dissolve most other metals and form something called an amalgam. This is commonly done to purify gold and to separate it from raw ore. What I think is fun, though, is to just throw some gold leaf onto it. As the mercury dissolves it, the gold is slowly pulled in, and it kind of looks like it's eating it. It's able to suck up a lot of them, and I can just keep adding more gold.금 성분이 없어지는 거야? 이과 있어요? 채팅으로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예. 네. 여기 있겠냐? 아, 그래? 아, 결국 결정화 시키면 다시 나온다고? 그냥 섞이는 거다.
여자들이 생각하는 남자 문신. 아, 이런 거. 이런 거 좀 멋있기는 한 것 같아, 나는. 나도. 여자한테 있거나 남자한테 있거나. 롱 레터링이 낫다. 타투가 섹시하게 느껴진다. 근데 이게 이 여성분들의 생각인 거야. 타투남들이 그렇게 분위기 있어 보인다. 유튜브 돌아와줘서 고마워 뽀뽀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박싱하는 여자. 러블리즈 서지수 이분이 이제 그 저 인방에 이렇게 강림하셨다 그래가지고 꽤나 인방 관련 커뮤니티가 좀 떠들썩했었던 것 같아요. 예. 왜요? 이상혁 월드컵이라 젠장. 또 이상혁이야. 밈도 잘 알고 있고 이거 하고 싶었었나 봐. 예. 러블리즈 근데 저 해체했어? 네. 아, 러블리즈가 왜 해체했어? 러블리즈 해체. 계약 만료로 해체됐대요. 그냥 계약 만료로 어떤 이슈 때문이 아니라 러블리즈 대표곡이 뭐였지? 아추. 아추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첫방 4시간 만에 550만원. 와, 미쳤다. 무지하게 잘 보시네. 그래서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플랫폼 정하셨대요? 아프리카로? 역시. 돈이 흐르는 길목이 어딘지 아시는구먼. 그래요. 전 아이돌 서지수 방송 기자 기레기그나. 치즈직에서도 하고 계시고, 이야. 동시송출. 근데 이제 뭐 인방판에서 연예인들 나오고 하는 게 이렇게 뭐 신기하지 않으니까 이제 신기할 건 아니잖아 이제, 그지?
확실히 좀 그게 허물어진 거지. 진입 장벽 같은 게 없어 이제는. 20, 30대가 회사에 바란다는 복지. 주 4일 근무, 낮잠, 점심 2시간. 이걸 보면은 뭐 역시 MZ세대 뭐 게으르다. 참 저러고 돈 받아가고 싶을까 하면서 직업 의식이 떨어지는 폐급 인간들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냥 바람일 뿐인 거지. 예. 이런 걸 바라려면 그만한 더 능률을 보여야 이런 복지가 갖추어진 구글 같은 회사에 입사하겠죠. 네. 자전거판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엄복동의 나라에서 자전거구나? 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런 자료가 있어요? 어. 아 저거 떼갔다고? 부여. 잡다구리 한 거 빨리 넘길게요 여러분들. 거의 끝났어요. 중고거래 입구물 사망한 판매자? 아 그러면 약간 저 이분은 그거네. 돈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죽을 때 주는 그 돈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어? 아니 아니 뭐 노잣돈. 어 노잣돈처럼 준 거네.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그런데 저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오더니 그러더니 3차로 다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요 트럭이네. 요 트럭. 예. 나는 저 차 앞차가 3차로 빠져나가고 그러다 저 트럭이 못 보고 트럭이 들어오니까 오우 쉣. 요추골절. 요추골절 12주 진단 받았다는데. 불박차 보험사 10대0. 안전거리 미확보로 7대3 주장한다고 상대편에서. 근데 어? 그러다 저 트럭이 자, 다방면으로 볼 필요가 있어. 트럭이 들어오니까 도망. 어. 요거를 요 트럭이네. 요 트럭. 예. 나는 저차 앞차가 3차로 빠져나가고 그러다 저 소리 잠깐만 꺼보자. 옆으로 넘어갔다가 급하게 차선 변경. 아니 이 차 이상하다 근데 진짜.
탑차가 안 보고 들어오고. 여기 저긴가 보다. 여기서 깜빡이 놓고 다 저 차선 넘어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나눠지는 그 구간인가 본데. 앞에 한 1. 몇 킬로나 뭐 몇백 미터 뒤에 그 뭐 나눠지는 그 구간인가 봐. 들어가는 구간인가 봐. 어. 그래서 차선 변경 미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야가 너무 좁다 이 운전자. 탑차가 잘못한 거예요. 어, 아니 그래도 탑차가 잘못했어도 이걸 그냥 그대로 들이밀고 들어오는 게 모르겠다. 나는 이쪽 보험사에서 7대 3 주장하는 게 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 정말 말 그대로 이 두 차 때문에 내가 요추골절 12주를 받은 거니까 예상 정말 예상하지 못한. 예. 트럭은 깜빡이도 안 넣었고. 그죠? 와. 급하게 피한다고 피한 건데 반대편은 아예 못 봤네. 보통 저러면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할 때 빵 하지 않아? 어. 옆으로 급하게 이렇게 차선 변경하는 게 전혀 블박차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그냥 아예 못 본 건가? 어. 그냥 오른쪽만 보고 뭐 피해야겠다고 그냥 옆에 왼쪽 상황 안 보고 그냥 다시 나온 거지. 그래서 더 큰 사고가 유발된 것 같은데. 골 때리는구만. 골 때리는 사고다 진짜. 보배드림 베스트글. 아 또 미친 빌런 시민이 나왔네 또. 택시 20만원 먹튀했다고. 어. 인천 택시비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택시비 입금하시면 연락 안 해요. 5시까지 입금한다고 하셨으면 하셔야죠. 연락도 안 하시고 8시까지 입금해주세요. 계속 고의로 먹튀한 걸로 생각하고 내일 고소할게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벌금 깼어요. 사기죄 해당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럼 이만.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잠깐만. 누구세요? 와. 당신들 사람 약 올려? 나중에 두고 봅시다. 대전에서 인천까지 택시비 모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내가 베푼 미덕과 악행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나의 자식에게도 돌아간다. 사람답게 살아라. 시간이 걸려도 형사든 민사든 죗값을 치러라. 이 시간 이후 연락하면 대전 택시기사. 기사님 죄송합니다. 20일에 꼭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어디 봅시다. 연락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기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야 이거 약간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좀 약간 좀 경지가 예상되는데. 어. 야 어떻게 이런. 벌금 내시고요. 저는 이 시간에 걸려 민사로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기사님 정말 부탁드려요. 그리고 2월 8일 그 부모한테 연락 왔습니다. 20일날 연락도 없어서 문자를 했는데 부모가 합의를 해주겠다 했는데 부모 선에서 책임지려고 그랬는데 다음날 연락 와서 또 다음날 1시에 2시 사이 택시비 드린다고 해서 이번에 한 번만 믿어본다고 말했고 23일까지 또 연락 안 하고. 와 진짜 사람 피말리네. 진짜 짜증나겠다. 아, 나 저런 인간 너무 싫어, 그냥.
토 나온다 진짜. 와, 택시비 합의해준다 그랬는데 연락도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배려 사정 안 받으립니다. 사람 가지고 장난치나 딸도 엄마와 똑같네. 사람 약 올리는 게 누군데? 택시기사 이런 거 다 증거 올라가요. 아줌마 적당히 하세요. 합의를 본다고 하지를 말던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검사한테 괘씸죄로 벌금이나 맞아. 그게 답이야. 30만원 민사로 걸게. 사람이 예의를 보면 적당히 해야지. 야, 야, 이런 인간들이 있냐. 어? 또 인천이야 또? 아이씨 정말 씨. 원본 글 좀 줘봐봐. 링크 한번 보자. 상황이 또 좀 진전이 있는지 좀 확인해보고 싶다. 아, 너무 열받는다. 아, 대답이 졸라 경지 같아 말하는 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링크 이거야? 아, 아직 안 왔네? 네, 지금 고백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 영상 올려서 인천 택시비 먹튀 이거 불박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거짓말은 아니겠다 싶어. 이제 경찰은 여성의 부모한테 연락을 하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지금까지 또 네. 손해문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얼마나 그러니까 택시 꼭, 예? 꼭 보내라 그러나 이제 믿고 사진이야 이게? 데려다 줬는데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그냥 20만 원을 못 받은 것도 못 받은 거지만 또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리셔야 되니까 또 일당 반나절이 일을 못해서 사실은 50만 원의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에 50만 원을 이미 내셨대요. 그래서 최소한 50만 원을 받아야 손해는 안 되는 상태였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이 얘기를 다 했더니 어머니가 또 갑자기 그 엄마가 사실은 내가 몸이 안 좋고 난 수급자다. 그리고 우리 딸은 19살인데 지적장애가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 진이 여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딸을 19살로 지적장애인이다. 아 그래. 어쩐지 내가 말했잖아. 경지 같다고. 그치? 이상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이제 진짜 지적장애인이면 엄마가 책임져야 되는 건 맞지. 경지가 이제 그 경계선 지능인이요. 예. 경계선 지능인을 예, 경지라고 합니다. 예. 초장부터 바로 경찰서로 가야 된다고. 맞지? 근데 이거 진짜 경찰서로 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답답해갖고 형사님이 번호 좀 달라 그래갖고 형사님이 전화를 해. 예. 저 여기 어디서 누구, 저 누구, 저 경사 너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아, 예? 이렇게 얘기 쫄아. 저기 지금 고소하시려고 오셨는데 이거 지금 입금해주실 수 있냐고. 형사분들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 안 만들고 그냥 빨리 받아주려고 그냥 그렇게 하시기도 하거든. 보통은
경찰서 갔으면 바로 해결됐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형사님 보통 그 자리에서 그 바로 전화해 주셔. 조서 쓰기 귀찮아서 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전화 한 통, 형사의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문제면은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외계인이 99.9999%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 상식적으로 이 드넓은 우주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과학자들이 사고하는 방식, 개연성을 추론하는데 태양계 수천억 개가 모여 우리 은하를 형성하는데 이런 은하가 1조개에서 2조개 정도가 된다. 외계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우주에 인간만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있어. 왜 없냐? 왜 우리가 못 보냐? 관심 밖에 분야라서 우리는. 아니면 서로 못 만났을 수도. 아우 천박해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열애설 터져도 1도 타격 없는 이유. 나는 AV 배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맞추면 삼성에 입사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성격이 다른 하나는 아침, 점심, 저녁, 기억, 니은, 디귿, 5월, 6월, 7월, 가을, 겨울, 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나는 4번. 왜냐면 또 다른, 그러니까 계절은 난 계절 같아. 4번.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2번이다. 다 순서긴 한데. 1번, 2번, 3번은 시간이랑 관련 있고, 3번은 5월, 6월, 7월이 시간이랑 관련 있고, 가을, 겨울, 봄도 시간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러네. 2번이 와, 너 이렇게 똑똑하냐? 라이프야, 삼성 가라. 댓글 보고 말한 건데. 아, 댓글 그 저기 한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단호하게 뭔가 너가 알아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댓글 보니까 형님 이거 저기 2번이 났네요. 왜? 이렇게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안경 치켜 올리며 이거 2번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네. 엘프야 왜 그래? 어? 똑똑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
카리나 남자친구 이재우 고윤정과 키스 어? 어 왜야 왜 이렇게 찐해? 어 뭔 작품이야 이거? 어 달달함을 넘어서서 이건 뭐 거의 뭐 녹진한데? 아니 이렇게 녹진한 키스신이 어떤 작품에 나오는 거야? 아 환혼이라는 드라마? 아 진짜? 어 여기 키스신이 완전 녹진한데? 어허. 야무지네. 아우 길어요. 어 야 이거 보고 싶다. 이거 인천 칼부림 사건 도망친 경찰. 야 이거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남동구 빌라에서 칼부림 사건 일어났는데 에, 경찰 두 명이 도망갔어. 야 진짜 요가기실이 진짜 미친 새끼들 맞아 이건. 지금도 반신불수. 어. 딸도 오른뺨을 크게 다쳤는데 이 사건으로 해임됐어 두 전직 경찰관들 직무유기 혐의로 모두 징역형 징역 1년 집유 2년 경찰로서 국민 생명 신체 보호 범죄 진압 의무가 있었음에도 범죄 현장 이탈에 직무유기했다 그야말로 직무유기지 아 진짜 실형 살았어야 되는데 집유로 끝났네 또 이제 화요일 거, 이제 화요일 수요일 거 다 본 거야? 맞지? 월요일 거 또 있지? 2륙까지가 아니네, 2륙. 일단 거기 그 라인이 있다, 월요일 라인이. 아, 그만. 아, 진짜 죄송해요. 못 보겠어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배달원 사망. 이거 유명 DJ, 이 사람. 이 사람. 1차적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가 배달원 치어가지고 죽인 거고 그 자리에서 또 자기 애완견 그저 반려견 끌어안고 있었던 그 사람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사고를 한번 내고 그러고 도망가다가 그 배달하시는 분을 치어 죽인 거야. DJ 예솔인가? 진짜 와. 미친 거지. 아, 미친 거야, 이건. 미친 거.